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강의는 역시 정신질환의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지금 정설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래서 발병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고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경쟁사회에 취약한 내지는 경쟁사회에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우리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억수로 많잖아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농사 짓고 한 동네에 살고 아주 뭐 부자인 지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생활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환경의 변화가 크게 없고 한 마을 안에서 어차피 같은 친척들끼리든 마을 사람들이든 원래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던 사람이 평생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고 변화가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변화예요. 변화의 양이 많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다 초등학교에서 계속 해마다 반이 바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대학 마치고 회사에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그때 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렇게 고비고비의 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재적응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서 비록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잘 적응했다, 안정적이다 하면 이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 학년이 올라갔는데 어떤 학년에서는 잘 지내는 시기가 있어요. 주변 선생님도 없고 주변에 친한 친구도 생기고 애들이 자기한테 비교적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러면 그 학년에는 잘 지내는데 학년이 올라가거나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했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바뀐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다. 그리고 애들하고 잘 사귀지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재적응을 요구받기 때문에 우리 조현병 기질이나 조울증 기질을 지닌 친구들한테는 조금 적응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 자칫하면은 네가 문제니까 네가 고쳐라, 네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친구들 부모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착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얘들이 착한 애들이에요. 착하다. 어려서 자라면서 속을 안 썩였다. 부모 말 순종적으로 부모 말 잘 듣고 주변에 딴 사람들한테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안 일으켰다. 착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착하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양보를 많이 한다. 또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 비계산적이다 이야기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양보를 많이 한다, 비계산적이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서부터도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자를 나눠 먹는다,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 할 때 학교 같은 데 가도 있으면 보통 애들은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거 막 집어가거든요. 거기다 한 명이 하나씩 먹게 돼 있는데도 두 개씩, 세 개씩 집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뒤에서 쭈삣쭈삣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자기 건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 이야기했다. 비주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큰 대인관계다.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큰 이유가 사실은 비주장성에 있어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 자기 걸 못 찾아먹는다는 소리예요.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억울할 때 딴 사람 보고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이렇게 달리 대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딴 사람이 시정이 될 텐데 그런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수의 경우에 비주장적, 비표현적인데 비주장적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침묵하고 회피하는 게 이게 비주장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당수 당사자들이 침묵해요. 입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힘들고 속상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입을 닫아버린다.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발병 전부터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발병하고 나면 더더욱 비주장적이 돼서 입 꼭 닫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자기가 어떤 점이 힘든지 이런 걸 부모한테 말하지 않는 그리고 상당수 많은 환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환청을 듣고 등등 이런 데도 자기한테 환청이 있다 소리를 부모한테 안 하고 몇 년 지나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는데 부모한테 말 안 하고 나중에 뒤늦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비주장적이다. 자기 표현을 안 한다. 특히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자기가 힘들다. 내지는 힘든 거를 표현을 잘 안 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걸 표현을 잘 안 해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학 갈 때 진로 결정할 때에도 어느 학과를 갈 거냐 이럴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안 가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런 데를 가야 취직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막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과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계속해서 내 주장을 안 하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가 하라는 거 해야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주장적인 속성이 있는데 비주장적인 게 한 가지가 침묵하는 거, 입을 닫아버리는 거, 그 다음 회피하는 거, 자기가 힘든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 이게 비주장적인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주장적인 방식이 소리 지르고 화내는 방식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비난하고 탓하고 이 방법이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것을 비주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방법으로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거를 못 얻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남을 비난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번은 내가 내 원하는 걸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아내고 나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뭐 저런 놈 다 있어 이렇게 딱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판판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주장적인 거냐? 라고 할 때는 화가 났을 때 내 화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말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안에서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후로는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말고 말투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그 내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표현하고 이 두 가지를 따박따박 말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협상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비주장적이라고 했는데 비주장적인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묵하는 거, 또 하나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도 차원이 있어요. 침묵하는 게 제일 하수예요. 침묵하고 회피하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고 침묵하고 회피하면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뭐가 지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이 제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는 지가 침묵하면 지 혼자 힘든 거지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침묵하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침묵하면 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가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뭐 하는지 지는 남들이 알아서 지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이건 지의 헛된 기대일 뿐이죠. 세상은 알아서 잘해주지 않아요.
내가 갖다가 따박따박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줄동 말동한데 내가 애초에 말 안 하면 애초에 내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로부터 못난이 취급당하면서 입 꼭 닫고 있으면 계속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남이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 안 하고 계속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입만 그냥 국 나와가지고 속으로 그냥 씩씩거리고 속상해하면서 그리고 말 안 하면 결국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침묵하는 게 가장 하수고 침묵하는 것보다는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게 그나마 더 발전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하면 부모 입장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 집단 안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아가 성질이 아주 더럽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 지르고 뭐 등등 하면은 딴 사람들이 거리를 딱 두고 멀리 하는 거죠. 아 자는 아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자는 아 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쳐대면 자는 앞으로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침묵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발병할 때를 가만히 되돌아서 짚어보시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침묵하다가 나중에 발병하기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환청 듣고 망상하고 이렇게 그게 발병할 본격적으로 활성기가 오기 전에 전국이 때 재발이 임박한 전국이 때 한 몇 달 전부터 발병하기 한 몇 달 전부터 재발이 임박한 전국이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기 증상이 오는 애들이 있고 얘들이 진도가 빠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왜 소리 지르고 그 전에까지 그렇게 맨날 침묵하고 회피만 하던 애들이 왜 소리 지르고 이제 비난하고 화를 내느냐 하면 더 이상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에 차일 대로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걸 고름 찬 거에 비유하잖아요. 고름이 익을 대로 익어서 이제는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항상 이야기가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를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저거 상태가 나빠졌다. 저거 또는 애들 중에는 이제 발병 전부터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발병하고 나서 환청 듣기 시작하고 망상이 생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발병하고 나서 약물 먹고 이제 쭉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빠른 애들은 한 몇 발병하고 몇 달 뒤부터 아니면 1, 2년 뒤부터 소리 지르고 화내고 덤벼드는 애들이 있고 늦은 애들은 10년 세월 있다가 그때 이제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리 지르고 화내기 시작하면 무조건 생각하실 때에 아하 다음 단계로 들어갔구나 진도가 나가고 있구나 병이 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름 찬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름이 이제 다 익으면 그래서 이 고름이 터져 나오면 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못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면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안에 꽉 찼던 게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더 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모들이 애가 그전에까지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약 먹으라 하면 약 먹고 하던 애들이 이제 약 안 먹겠다 그러고 약 먹으라고 몇 번 더 강요하면 소리 지르고 약 집어 던지고 컵 집어 던지고 막 뭉쾅쾅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 자가 저거 재발했는 모양이다 저거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그때 되면 다시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부모들도 많거든요. 전문가들도 상당수의 경우에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애가 이제 온순하던 애들이 소리 지르고 등등 하면은 아 이게 병이 심해졌다 생각해서 전문가들도 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져서 입원시켰다 하면 그때부터 약을 그냥 확 늘려가지고 애를 약으로 확 쩔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자기 딴 안에 자기 주장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엄마한테 덤벼봤는데 갑자기 강제 입원을 당했다. 갔더니 약을 의사는 억수로 세게 주더라. 이러면 이제 겁이 팍 나는 거죠. 또 강제 입원 당할까 봐 이제는 애가 다시 입을 쑥 닫아버리는 애들이 많죠. 의사들 앞에 가서도 자기 표현을 못하게 되죠. 자기 속상한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들이 그걸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아 상태가 안 좋아졌네 하고 또 약 확 늘리니까 이제는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못하는 애초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애들 입을 다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병이 낫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입을 열게 만들어야 되는데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막 자기 말을 많이 하도록 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입을 닫게 만드는 쪽으로 가버리면 병이 치료가 되려고 하다가 다시 쑥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수 애들이 방에 틀어박혀서 그때부터 10년 세월을 지방 안에 틀어박혀 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0년 세월을 틀어박혀 지내면서 불평불만을 안 하고 그냥 틀어박혀 지내니까 입 꽉 닫고 지내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틀어박혀 지내는 게 속이 답답하지. 다른 건 뭐 부모들이 볼 때 큰 문제가 없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계속 골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 우리 이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런데 이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지 않고 침묵하거나 소리 지르는 방법이 아니라 따박따박 자기 말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이 주장성이 살아나야 주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대인관계가 그때부터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딴 사람들하고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이 가능해지고 타협이 가능해지고 그래야지만 사회 속에서 내가 내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저 비주장적인 애가 어떻게 주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조울증에서도 보면 흔히 주변의 부모님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조울증 환자들이 말만 시키면 화를 내고 막 하니까 화내고 뭐 나오는 정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조금 화낼 때 내 쪽에서 가족이 입 꾹 닫고 있어야지 거기 몇 마디 더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거든요. 막 온 집안에 그 가재도구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니 한 골탕 먹어봐라 하고 그냥 돈 확 써버리고 들어온다든지 뭐 별의별 뭐 몇 날 며칠 뭐 일주일씩 보름씩 연락 한 통 안 하고 그 사람이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도저히 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비주장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름씩 한 달씩 연락 끊고 잠적하는 것도 사실은 딱 나타나서 따박따박 갔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났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정말 싫다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면 될 텐데 보름씩 한 달씩 연락 끊어버리거든요. 아니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돈을 확 써가지고 골탕 먹어봐라고 보복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주장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반드시 치료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주장을 하도록 할 것이냐. 근데 자기 주장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 자체를 일단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낼 때 그거 자체가 비주장적인 행동이지만 비주장적인 것 중에는 이제 곧 주장적인 거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화내면 아 잘 됐다고 쭉쭉 뽑아주라는 거예요. 고름 뽑아주듯이 얼마든지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면 네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지가 막 계속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무리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해봐 처음에 5분, 10분 소리 지르고 길면 30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되면 톤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로 하기 시작하는 게 소리 지르다가 말고 이제 나중에 되면 내가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렇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쭉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소리 지르면 또 이야기해봐라 또 쭉 들어주고 그게 제가 고름 쭉쭉 뽑아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안에 차여있던 화가 밖으로 풀려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서는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는 자기가 쓸 수 없었지만 이 화가 감당이 되는 수준으로 이 화가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 지르고 할 때에는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할 때에는 아하 저게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실컷 소리 지르고 실컷 자기가 비난하게 해줘야지 되겠다. 고름 쭉쭉 짜줘야 되겠다 하고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렇게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2, 3년 이렇게 해주다가 보면은 자기 주장을 못하던 사람이
차차 자기 주장적으로 차분하게 말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 단계로 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이들의 특성이 착하다 하는 것인데 이 착하다는 게 제가 이야기했죠. 착하다는 게 결국은 비주장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욕구 면에서 볼 때 이들이 대단히 강한 욕구가 안전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그리고 화목. 욕구, 안전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히나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강한 게 이 안전의 욕구예요.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자기의 방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안전하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남의 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조현병이 발병하거나 하면 망상 같은 경우에도 흔히 나오는 망상이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지가 지방에 있어도 안심이 될 것 같으면 지방에서 편안하게 있겠죠. 그런데 지방에 있을 때 밤에 잠을 잘 때도 계속 환하게 불을 켜놓는다. 그러고 잔다. 왜? 불 끄면 무서우니까. 지방에 있어도 안심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지방에 있을 때 계속 불을 꺼놓고 지낸다. 왜? 남들이 자기를 혹시라도 쳐다볼까 봐. 깜깜한 데 속에 있으면 남한테 안 들키지만 밝은 데 있으면 남한테 들키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얘가 뭐를 불안해하고 뭐를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미친다면 그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저거를 지를 좀 편안하게 지가 지방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할까? 지가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게 할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잘 알아서 창문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다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또는 우리 옷장이나 이런 거 다 막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 쪽에 원래대로 방 배치를 하면 벽 쪽으로 장롱하고 옷장 같은 게 놓이고 창문은 개방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현병 환자의 방을 집에 가보면 자기가 들어서 옮겨가지고 창문을 전부 다 장롱하고 옷장으로 막아놓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또 왜 이렇게 여기를 막아놓느냐고 해가지고 치우라고 그 원리를 몰라 그런 거예요. 본인의 불안해하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볼 것 같은 느낌의 불안해한 그걸 몰라서 그렇고 또 어떤 조현병 당사자는 가보면 문 앞에 장롱하고 자기 방문 딱 열면 그 바로 앞에 장롱이라든지로 딱 막아놔놓은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방이 바로 안 보이는 거죠. 지가 바로 안 보이고 문을 열고 몸을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게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여유만 두고 문 앞을 장롱이나 옷장으로 딱 막아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부모가 아무 때나 자꾸 문 벌컥벌컥 열고 자꾸 문을 벌컥벌컥 여니까 자기는 밖에서 침해를 안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방에 가구 배치를 이상하게 한다 등등 하게 되면은 그게 저게 왜 저럴까?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서 아하 그래서 지가 불안해서 그렇구나. 아 저런 게 싫어서 그렇구나.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 원리를 모르면 자꾸 애를 나무란단 말이에요. 니는 갖다가 방을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해놓고 사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 조현병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안전의 욕구, 안전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는 집에 CCTV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무지 많아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올지 모른다.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다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가 CCTV 설치하자라고 주장하면 웬만하면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현관 쪽에는 당연히 그건 뭐 CCTV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에 따라서는 거실에도 CCTV 설치해야 된다, 어디도 설치해야 된다 등등한데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하라 해주는 게 그래서 지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 뭐 CCTV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문고리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도 엄청 많아요. 집에 현관문에 문고리가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문고리를 바꾸자. 내지는 멀쩡하게 문고리도 있고 잠금장치도 있는데 잠금장치 불안하다고 잠금장치를 또 더 만들자. 뭐 전자키는 불안하니까 열쇠 있는 걸로, 열쇠로 하는 걸로 바꾸자 등등. 이게 전부 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꾸자면 바꾸면 돼요. 그거를 뭐를 부모들이 그걸 왜 바꾸려고 그러냐, 왜 쓸데없이 돈을 들이고 낭비를 하느냐, 그게 전자키가 편하지 그거를 열쇠로 하려고 하면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 부모들이 그런 거를 당사자의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자기가 자기 방에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방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방에 있으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뭐 등등 또 이런 당사자들도 많아요. 벽을 막 쾅쾅 치고 자기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질러야 그나마 속이 후련하고 살겠다는데, 그런다고 이제 부모님들은 또 아파트에 사는데 소리 지르면 어떡하느냐, 이웃이 어쩌고 저쩌고 등등한데, 이게 이제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방에서 계속 소리 질러대고 하면 부모님들이 당사자하고 의논해서 당사자 있는 방에 방음 장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 같은 거 방음벽으로 우리 음악실 같은 데 작업하듯이 옆에 벽면에 방음 스티로 방음 재료 같은 거 붙이고, 창 밖에도 갔다가 뭐 아파트 단지에 소리 질러서 뭐 할 것 같으면 창을 하나 더 창을 씌우든지 중문식으로 갔다가 방 베란다를 하나 만들든지 등등해서 어찌됐거나 그 방에 방음 장치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를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항상 지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딱 병이 발병하면 항상 제일 애매해하는 게 부모나 가족이 내 편인가 적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다. 나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작당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상당수 당사자들이 우리 부모도 우리 가족도 아마도 포섭이 된 것 같다. 가족도 그들에게 포섭이 되었고 가족이 하고 있는 역할이 나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나를 감시하고 나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몰래 건네주고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당사자는 엄청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항상 부모는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아군이라고 믿을 수 있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질문을, 그런 질문들을 해요. 엄마는, 아빠는 넌지 시작했다나 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걸 빨리 눈치채고, 내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노?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네 편이다. 내가 절대로 다 천만금을 줘도 니하고 안 바꾼다. 이렇게 해서 자꾸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다들 이 진실성의 욕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도 대체로 일반 사람들보다는 솔직한 편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둘러치지를 못해요. 그게 고지 곧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고지 곧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도 고지 곧대로 말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둘러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뭔가 나한테 사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당사자들하고 대화할 때 최선은 뭐냐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왕 거꾸로 가죠.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당사자가 발병을 해서 난리를 쳐대면 부모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다가 보니까 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말을 둘러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쉽게 표현해서 그 한순간은 모면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애로 하여금 점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해나가려고 하게 되면 엄마에 대한 신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가족은 엄마는 아빠는 내 편이다. 남편은 내 편이다. 아내는 내 편이다. 형제간은 내 편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은 항상 믿을 수 있다. 아빠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목의 욕구. 다들 가족이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욕구. 싸우는 걸 사실은 싫어해요.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맨날 비난하고 하지만 얘들이 원래부터 그런 성향의 애들이었냐? 아니에요. 원래 남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고 가족들이 다 화목하기를 바라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비주장적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려고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거죠. 이 화목의 욕구가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친밀감의 욕구. 서로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가정이다. 이런 걸 엄청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모가 서로 허구한 날 싸워댄다. 열전이 벌어진다. 냉전이 벌어진다.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는 부모가 허구한 날 싸운다. 열전이 벌어진다. 냉전이 벌어진다. 상처를 억수로 많이 받아요. 아빠가 형제 간에 형을 나무란다 어쩐다 그걸 지켜보면서 상처를 억수로 많이 받아요.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는 것,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 어종입니다. 우리가 1급수, 2급수, 3급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우리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에요. 서로 갈등도 많고 뒤통수도 잘 치고 그 현재의 우리 세상은 3급수 세상이에요. 이 물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3급수 어종들이라고요. 남들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뒤통수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르게 거짓말을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돈이라고 하면 돈이 최고지 돈이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들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급수 어종이 사는 사회라고 3급수 어종이 사는 3급수 물이라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3급수 사회 속에서. 도대체 사람들끼리 왜 저러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급수 어종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1급수 어종을 3급수의 물속에다 집어넣어놓으니까 헤매는 거잖아요. 못 살겠다고 뒤집어지는 건데 그래서 못 살겠다고 뒤집어진 애를 치료한답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사회생활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가 바뀌어서 네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못 바꿔요. 태어날 때부터 1급수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3급수로 태어난 사람들하고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1급수로 태어난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 2급수 정도까지 바꿀 수 있겠죠. 2급수 물에서는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네가 노력해서 사회 속에 남들처럼 살아야지 하면은 살기는 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사회 속에서 맹꼴끼로 살죠.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럭저럭 그냥 우째우째 살아가는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나라고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위치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네가 바뀌어서 네가 네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 말이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하는 이야기가 그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는 힘은 힘대로 들고 결국은 지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지가 길을 펴는 삶을 못 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또 달리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서 사회에서 남들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고 제발 사고치지 마라. 사고치지 마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치료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 없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 없어요. 정부는 오직 뭐에 관심 있냐면 사고치느냐 사고치지 않느냐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처럼 누군가가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무슨 뭐 커다란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래야 그런 게 한 번씩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그때야 정부가 잠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잠깐 관심을 가져서 의사들 쫙 모아놔놓고 대책회의를 해요. 대책회의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면 강제 입원시켜서 강제로 치료받게 하겠느냐 이 소리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쓰라고 정부는 예산을 몇천억씩 편성해서 주면은 쫙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도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이렇게 되는 게 정부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사고 쳤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것만 없으면 정부는 이 분야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현재로 봐서 정부가 더 이상 관심 쓸 거 없다 신경 끄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상당수 의사들이 이런 사건들만 없으면 의사들이 정부에 대해서 하느냐 우리가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책임질게 딴 전문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책임질게 어떻게 약으로 책임지는 거고 약으로 그냥 푹 쩔어가지고 사고 못 치게 만든 거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입원시켜라 해서 병원에 가둬놓는 거고 정의사들도 우리나라의 기존의 치료는 사고만 안 치면 문제 없다예요. 사고를 안 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 조증 뜨고 울증 내려갈 때 조증 뜨면 각종 이런저런 사고를 치거든요. 울증 떨어지면 가장 심각한 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막자예요. 그럼 약 써가지고 조증 안 뜨게 만들고 울증 안 내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별 볼 일 없이 자기가 의욕이 안 나서 세상을 골골골골거리고 살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살던 관심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대로 하자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자기가 나라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한테 짐이 덜 되게 걸그치지 않게 사는 수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끔 만드는 방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네가 바뀌어서 이게 병이니까 네가 고쳐서 네가 사회 속에서 남들처럼 살아가야지 이 논리 내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만 손해인 거예요. 지 인생이 날아가고 인생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가족분들은 뒤치다꺼리 아니라 가족분들도 결국은 그때부터 삶이 엉망이 되는 거고. 근데 누구도 이건 관심 없어요. 이거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갔지만 아무튼 그래 이들의 욕구, 안전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에요. 이것이 충족될 때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될 때.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1급수 어종이라고 한다면 1급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3급수 물이어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우리 가정이 당장 1급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로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우리 집안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 우리가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1급수 웅덩이라고도 표현하고 사회 속의 오아시스라고도 표현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들이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저는 1급수, 3급수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사막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햇볕은 내려 쬐는데 쉴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사막이라 한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면.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있다가 눈 뜨면 저곳에 있는 오아시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좀 놀다가 또 놀거나 일하다가 또 옆에 있는 다른 오아시스에 가서 있다가 또 옆에 딴 오아시스에 갔다가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이러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편으로는 애를 잘 격려해서 애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드는 것. 우리 가정을 지한테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가족들은 당장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이외에도 지가 버스 타고 차 타고 30분만 가면 1시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사회에서 들어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또는 의사들이 들어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만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 없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정부는 관심 없습니다. 의사들 관심 없습니다. 내 병원에 수입하고 하나도 직결이 안 되는데 오아시스 만들어주려 하면 내가 자선사업 하듯이 내 돈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병원 관심 없습니다. 의사들 관심 없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될 거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지 답답한 가족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고 답답한 당사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최대의 걸림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도 없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견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다들 숨어버리잖아요. 다들 숨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나서서 오아시스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갖다 힘들다고 절절매면서 다들 집안에 갇혀서 절절매고 당사자도 세상 눈치 보기 바쁘고 가족들도 세상 눈치 보기 바쁘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웃이 우리 애가 조현병이라는 걸 알까? 그렇죠? 친척이 우리 애가 조현병이라는 걸 알까? 가족들도 겁이 나서 전전긍긍하고 숨기기에 바쁘고 숨어 다니기에 바쁘고 문제는 누가 오아시스를 만드느냐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당사자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특성을.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착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이고 이런 욕구가 강한 일반인들보다 안전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한 이런 특성도 갖고 태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이 사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 정상인은 없고 모조리 다 조현병 기질, 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가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사회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 특성이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특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특성이죠.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치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볼 때 이런 점이 있다는 게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곧이 곧대로 알아듣고 곧이 곧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민혁 선생이 들었던 얘기지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어이, 혹시 칼 있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 직원이 근데 부하 직원이 조현이나 조울이나 이런 쪽 기질을 가진 사람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저 칼 없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 하던 일 한단 말이에요.
카리스요 물으니까 있다 없다로 대답하고 치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 눈치 바른 사람 같으면 카리스요 물으면 자기한테 없더라도 아 그래요 제가 구해 올게요. 어딘가에 가서 칼을 구해다가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 조현병 조울증 있는 당사자들은 말을 하면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그거에 그냥 반응하고 치운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가 죽어라 한다고 아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으라니까 난 죽어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가서 이제 강에서 뛰어내렸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김민혁 선생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 아 요새 어떤 영화 나왔던데 그거 같이 보러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생각할 때는 어 나 그거 영화 봤는데 되니까 대본에 한다니 아니요 저 안 갈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땡 치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영화 보러 갈래요가 꼭 영화를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좀 서로 대화도 나누고 조금 사귀어 볼까요 라고 손을 싹 내밀었는데 아니 저 안 갈래요 하고 치워버리면 아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던 사람도 아,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모양이네 하고 안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말을 말 그대로 알아듣지 그 말을 둘러싼 맥락까지를 고려해서 그 말의 밑바탕에 깔린 상대방의 의도라든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앞에 했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데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요런 것도, 요런 특성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여리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세상 사람에서 상처를 받지만 누구 말하면 아, 서운하게 들렸는데 그럼 금방 지나가면서 별 거 아니겠지. 근데 저녁에 되면 잊어버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데 얘들은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오래 간다는 게 자꾸 곱씹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되게 진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자꾸 곱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꾸둥살이 베겨 있는 거예요. 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자갈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꾸둥살이 베겨 있으니까 마치 그냥 두툼한 신발 신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걸어 다니는데 얘들은 맨살이라는 거예요. 꾸둥살이 안 베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디면 아프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쓰라리거든요. 이렇게 돼서 작은 게 작게 서운해할 일이 크게 와닿는 것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맨살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 애가 까칠하다. 애가 너무 예민하다. 애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얘들은 조현병 조울증 다 그런데 기본 특성이 생각이 많아요. 세상을 감정으로 살아가야 편안한데 세상을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찾아서 왜 저렇지 하고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억수로 노력해요. 조현병도 조울증도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게 기본 특성이고 이 생각이 단지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생각을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게 있고요. 집요하게 몰두한다. 한 가지에 꽂혔다 하면 조현병도 조울증도 한 가지 꽂혔다 하면 꽂힌 걸 들고 파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들고 파는 거예요. 집요하게 몰두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꼭 안 좋은 특성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했던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된 데 꽂히고 제대로 된 데 관심을 갖고 꽂히고 예를 들어 학술적으로 어떤 주제에 꽂히면 계속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학술적 업적이 나온다고요.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남들은 관찰하지 못했던 걸 관찰하고 남들은 연결시키지 못했던 걸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이게 막 창의성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했던 생각이 많고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몰두하는 이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엉뚱함에서 나와요. 엉뚱하다. 쟤는 생각이 왜 저렇게 엉뚱하냐. 왜 저렇게 특이하냐. 엉뚱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엉뚱함 가운데 하나 잘하면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현이나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예술을 해도 그렇고 음악을 해도 미술을 해도 남 하던 거를 모방하는 선에서 절대로 만족 못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남이 그려놓은 훌륭한 그림이라 해도 내 안에서 더 좋은 그림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요. 음악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기존의 음악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분야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주의가 우리가 모더니즘이니 뭐 추상 뭐죠 여러 가지 인상파다 뭐 무슨 파다 새로운 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 이 진입하게 만드는 초기 개척자들이 보면 이런 조현 기질 있고 조울 기질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풍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이런 화풍을 만들고 음악계의 조류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괴짜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각이 많다,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는 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새로운 발전, 새로운 이론 등등 생산적인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결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고장났다. 결함이라고 보고 무조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결함이 아니고 결함인가 차이인가 선하지만 이건 우리들과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와 다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특징이에요, 우리들과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 조울증 이쪽은 우리가 병이라 하니까 병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땐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죠.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고 왼손잡이라고 태어나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만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인 것처럼 100명 중에 1명이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것이고 100명 중에 2명이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게 제 이야기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치료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는 남들과 다르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해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걸 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치료는 예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이런 점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이 특성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잘 활용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가 단점,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느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 이들의 이런 특성들을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착하다, 안전에 없고, 진실성에 없고, 화목에 없고, 눈치 부족, 순진성, 단순성, 문자적 해석, 융통성이 없고 원리 원칙 고수하고 고집이 세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이 많고 생각을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몰두하는 이들의 이런 특성, 이 특성을 제가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 우리 경쟁사회에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라 했는데 이런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지닌 기본 특성이 현대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런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치료적 관점은 결합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고장났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치 고장난 테레비 고치듯이, 고장난 컴퓨터 고치듯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진 관점은 이것은 고장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인데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는 거예요.